그 남자 네가 꽤 마음에 들었나 보다. 내가 마음에 안 들긴 힘들지. 금요일까지 프리합니다. 누구야? 어?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인사들 하시죠.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인의 아드님 윤재국 씨입니다. 아니야 이 얼굴이 아니야. 30주년 창립 행사엔 지숙이 제대로 세워놔. 황치수 이사님이시고요. 이런 미친이냐. 항상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네요. 불필요한 오해는 이제 그만 사양하고 싶어서요. 뭘 이렇게 앞서가요? 내가 고백을 했나 결혼을 하셨나. 어느 쪽으로 가세요? 왜요? 전 반대쪽으로 갈게요. 분명히 공장에 우더 넣었어요. 하영은 팀장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? 올리비에도 없이 뭘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거야? 차장님 도원 쪽에 초대 명단 다 들어갔죠? 내일 피팅 진행한답니다. 에휴, 다시 한번 설득은 해보고. 누가 국내 브랜드 아니랄까 봐. 행사 시작 15분 전이야. 메인 셀러 보긴 오는 거야? 유정 씨! 더원 팀장 하영은입니다. 매번 항상 참 다양하게 열심히 사네요, 하영은 씨. 포토 어떻게 된 거예요? 이거 누구 사진이에요? 어느 무명 작가 작품이에요. 노출도 엉망이고 구도도 별로고. 윤재욱 씨. 오늘 화보지 내가 맡기로 했어요. 혹시 윤수환이라고. 잊었다. 알아요? 잊었다고 생각했다. 그 이름이 다시 내게로 왔다. 비가 내리는 날엔 우산이 돼.